7시에 집결해서 자정까지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제 그 이후 철야 농성을 진행한 이후에 아침 8시부터 필리버스터를 재개합니다. 미디어 오늘. 오늘 기상행동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한번 전에 전달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 7시부터 오염수 투기 반대와 관련해 한 정부 입장 천명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긴급 기상행동을 하게 됩니다. 17시간 동안 하게 되고요. 7시에 집결해서 자정까지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제 그 이후 철야 농성을 진행한 이후에 아침 8시부터 필리버스터를 재개합니다. 릴레이 필리버스터는 약 1인당 한 10분 정도씩 이어서 계속 발언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내일 예정된 아침 최고위원회는 최고위원들이 그 릴레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해서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시에는 본청 앞 계단에서 집중 결의 대회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 집중 결의 대회는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 그 수도권 지방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 대표들과 남녀노조에 해당하는 분들이 와서 발언을 같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릴레이 필리버스터는 로텐더홀에 간이 무대를 설치하고 델리민주를 통해서 유튜브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실무적인 준비 과정에서 조금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시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과 관련해서 면담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언론 보도로 접하기로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 설득을 위해서 방한한다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그 설득의 대상에는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 그리고 야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로시 사무총장 측에서 제안이 올 경우에 만날 생각이 있다, 만날 의향이 있다 이 점을 알려드리고요. 면담을 하게 된다면 저희의 입장과 의견을 IAEA 측에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입법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입법,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어업과 수산업의 피해 지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입법 형태로 담을 것이냐라는 이제 말씀을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현재 성안 중이고 우리 농해수위 간사실에서 성안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방류를 막거나 연기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방류 강행의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 피해 지원이라거나 수산물 수입 금지라거나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방류를 막는 어떤 활동들보다는 후순위로 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용을 소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논의 단계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